비는데 되게 신기하네. 아 이거 작아요. 또 하나의 나 안녕. 안녕하세요, 이랑입니다. 여기는 저의 친한 동생 도균이에요. 제가 할 거예요. 이쪽은 클렌징 퍼프로 지어봤고 오늘도 반대쪽을 지우기 위해서 특별한 클렌징 아이템을 소개해봅니다. 아, 이거 뭐 같아요? 글쎄요, 한번 네. 꺼내볼까요? 오, 비누네요, 비누. 비누인데 되게 신기하네, 이게. 기염뽀짝, 기염뽀짝. 기염뽀짝이요? 네. 신세대님도 아시네. 근데 이게 네. 퍼즐 모양이네요. 이거 한번 맞춰볼까요? 네. 조교님 이거 잘해요? 아니, 이거는 근데 네. 잘하고 못하고가 없는 게 다 똑같이 생겼어요. 아니에요. 짜잔! 예쁘다. 이게 따로 봤을 때는 그냥 그랬는데 네. 합쳐놓고 보니까 진짜 예쁘네요. 이게 기능이 다 있대요. 민감한 피부, 약한 피부, 가려움, 열받는 피부. 고민에 맞게 쓰면 되는 것 같아요. 저 도균님한테 땀냄새, 발냄새, 불쾌한 채취 추천합니다. 저는 그러면 네. 피부 처져 보임, 피부 늘어져 보임 노란색 추천해드릴게요. 이게 근데 날려야 되면 어쩔 수 없어요. 아까 그거 도끼 없나? 아, 열받는 이거. 피부, 네, 열받는 피부 민트 색깔 하나 드리고 네. 개기름 하나 더 얹습니다. 네, 개기름. 네, 개기름 하나 더 하고 하나 더 피부 처져 보임 추천해드립니다. 네, 이거 약간 예. 본인한테 필요한 네, 걸 추천해주신 것 같은데 네, 되게 예쁜데 네. 이걸로 한번 도균 씨의 이제 나머지 얼굴을 클렌징 해보는 게 어떨까 아, 네. 싶습니다. 좋을 것 같아요. 네. 이거를 제가 아, 이거 작아요. 머리가 너무 아니, 이게 근데 잠깐만, 아, 이게 들어가는데 일부러 안 들어가는 아, 아니. 아, 되게 잘 어울리네요. 일단 어프, 세수. 아, 네네. 네, 세수요. 핏물이 나와요, 핏물이. 네. 이제 물로 좀 묻혀봤으니까 네. 비누를 좀 거품을 내볼게요. 오, 이게. 오. 이게 거품이 되게 많이 나네요, 생각보다. 얼굴 바라볼게요. 잘 있어라, 공부하여라. 또 하나의 나, 안녕. 어때요? 뭐라 그럴까? 자극이 네, 좀 네. 덜한 것 같아서 저자극인 것 같고 눈 안 아파요? 네, 눈에 들어가도 안 아파요. 오, 도균님 아, 세정력이 정말 좋네요. 솔직히 안 지워질 줄 알았는데 네. 손에 묻은 것까지 말끔히 다 지워졌어요. 네. 어? 근데 아, 저도요. 굉장히 놀라요. 근데 여기 아직 좀 남아있어요. 아, 여기는 저희 전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타투 스티커에 가짜 피를 묻혔는데 그게 좀 안 지워진 것 같아요. 근데 네. 인위적인 그런 거 말고는 일반 메이크업은 다 지워진 것 같거든요. 아이라인도 정말 다 지워졌고 입술도 깨끗하게 지워졌어요. 피부 민감도는 몇 땅? 5땅 드리겠습니다. 클렌징 폼이 없을 때 남자분들 되게 비누로 세수 많이 하시는데 네. 원래 일반 비누로 하면 피부가 이렇게 되게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지고 네. 그러거든요. 로션 아직 안 발랐는데도 네. 전혀 건조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약간 세정력은 몇 땅? 4땅 드리겠습니다. 왜 1점은 없죠? 일단 씻기기는 굉장히 잘 씻겼는데 네. 타투한 부분이 잘 안 지워졌다는 거 네.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써봤당 써봤당